안녕하세요. 육가비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황금산에 왔어요. 자, 까비도 함께 왔지요? 지금 여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까비 기분이 좋대요. 계단을 올라가니까 평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0.5km만 가면 황금산 정상이 나옵니다. 계단이에요. 계단 위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부가 있고 여기가 중간에 봤습니다. 아깝다. 오, 이런 길을 숲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쪽 산 내려가면 되죠. 까비 잘 가고 있죠? 롱패딩 절대 입고 오지 마세요. 오늘 날씨가 영상이라서 많이 따뜻합니다. 도착한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코끼리 바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좀 더 걸어서 정상으로, 황금산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돌로 된 길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올라오실 수가 있었죠? 여기 좀 봐줄래요? 아비야, 뛰어. 너 내가 뛰어왔다고 너도 뛰어 올라오냐?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어요. 황금산 정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측편으로 바다가 보이시나요? 아, 상쾌해요. 코로나 때문에 바깥 공기를 못 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서 시원한 경치를 보여드릴게요. 황금산 정상에 왔습니다. 와. 아이, 계집사 고생이 많아요. 야, 정상에 어울리지 않게 사당이 있는데 그 앞에 바다가 장관이네. 어디서 많이 뵀던 분들인데요. 네. 어디서 오셨더래요? 육가비 TV 실장이라고. 우주 먹어. 황금산 정상에 도착한 육가비네 TV 사람들입니다. 황금산은 1156m밖에 안 되는 야트막한 산이에요. 여기서 올라보니까 바다도 잘 보입니다. 근데 계단이 너무 아니, 그 정도는 뭐. 다시 이런 돌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번에는 코끼리 바위로 가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곳은 코끼리 바위를 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오솔길을 통해서 코끼리 바위로 가고 있습니다. 까비야, 같이 갈까? 이미 같이 가고 있죠. 제가 작은 쉼터에 왔는데요. 코끼리 바위가 0.25km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네. 이쪽으로 가도 바다예요. 이쪽으로 가면 등산로. 등산로. 바닷가 밑에 뭐라서 있죠? 굵음? 뭔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잘. 이쪽은 코끼리 바위로 가는 길입니다. 가시죠. 굉장히 고바위죠. 내려가는 길이 좀 가파르네요. 고바위란 단어 좋아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참 좋아하시네요.
여기 마이산처럼 돌탑을 쌓은 데가 많네. 그러니까 마치 대리석 같아 돌들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 돌멩이 밭을 많이 지나서 이제 왔어요. 몽돌 해변. 아, 근데 코끼리 바위는 아직 안 보이네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앗, 이게 코끼리 바위래요. 저 앞쪽으로 뻗은 게 코고요. 아, 실망이야. 코가 완전히 분리될 줄 알아, 분리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쭉 앞으로 뻗어만 있네요. 이 돌 보이세요? 아, 완전 동글동글한 돌은 아닌데 바닷가 해안이 진짜 특이하네요. 이런 까비를 내려놓고 뛰어놀게 하고 싶은데 발바닥이 아프겠어요. 아, 저기서는 안 보였는데 여기 보니까 코가 분리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보이세요? 아, 이쪽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 그래서 코끼리 바위라고 하는군요. 야, 산등성이 내려올 때만 해도 잘 안 보였는데 해변가로 나오니까 자세히 보이네요. 여기가 코끼리 바위가 제일 잘 보이는 곳입니다. 사수랑 또 싸우려고. 까비야. 여기 어디요? 마세요. 여기 어디요? 여기 코끼리 바위 있는 데인데. 멍돌 해변. 까비 넣어줘. 까비 코끼리 바위 왔어요? 기다렸다. 내려가는 산길은 평평하니 아주 강아지랑 걷기에 좋습니다. 까비가 엄마와 누나를 기다리고 있군요. 우리 까비는 참 의리가 많은 친구랍니다. 짐승. 짐승.